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HP에서 스토리지 카테고리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현 차장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HP 솔루션 큐물로라는 주제로 HP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P 스토리지 테크니컬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하우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부장님,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데이터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제 일상생활을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저도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3년 전에는 32GB 핸드폰을 사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256GB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도 이런 추세가, 데이터가 이제 증가하는 이 추세가 계속 이제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늘어날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장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을 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왜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에 많은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핸드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핸드폰도 요즘은 거의 최대로 큰게한 512GB 정도까지 나왔죠.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커진 사이즈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바타라는 모두들 많이들 보셨던 영화를 보시면은 이 렌더링 데이터만 보면은 한 1페타바이트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엑사바이트 정도 되면은 넷플릭스의 전체 카탈로그를 3200번 정도 돌려볼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죠. 그리고 요즘 심심치 않게 이게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단위입니다. 제타바이트라는 단위도 나왔죠. 제가 이런 단위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이 스케일에 대한 감을 먼저 익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봤을 때이 지구상에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경 정도 되면은 지구상 데이터가 한 163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이제 IDC가 예측을 했고요. 근데 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의 내부를 까봤을 때, 그 데이터 대부분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죠. 이 비정형 데이터가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 클라우드라든가 IoT, 이런 빅데이터, 머신러닝, 스마트카, 이런 게 요때쯤 나왔는데 기존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90년대 초반, 2000년대까지는 그냥 단순 저장하던 그런 스토리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기업들은 비정형 데이터를 거의 뭐 필요 없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취급하고 마지못해 한 곳에 모아두는 그 정도의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보시면은 이런 시스템들과 앱과 사람들이 서로 상호 연결돼서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데이터들은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디지털 애셋화해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그래서 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서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진다라고 예,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정형 데이터를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앞으로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일 텐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장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은 2015년경에 이 큐물로라는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파일 시스템들은 거의 다 대부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이때쯤 나온 파일 스토리지 나스들이죠. 아마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셔도 저때 나온 나스들이 현재 같은 이런 데이터 폭증하는 시대를 맞춰서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큐물로라는 제품이 이 시점에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 아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다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에 다 파일 시스템이 개발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고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NAS 또는 파일 스토리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객이 가진 개념이 일반적인 저런 레거시 파일 스토리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파일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옛날 기관차 그리고 객차들이 붙어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러가 한개 또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뒤쪽에 객차는 디스크 사일로죠. 디스크를 계속 붙여서 연결은 할수 있지만 용량은 늘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성능 향상은 전혀 없는 거죠. 느리면 느릴수록 기관차는 점점 더 느려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IO가 균등하게 처리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IO를 균등하게 처리를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좀 불편함이 있을까요?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제 IO가 정상적으로 분산이 안 되고 한쪽에만 몰리는 경우라든가 이런 상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용자는 성능이 엄청 좋고, 예, 어떤 맞습니다. 사용자는 안 좋고, 뭐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그런 수 불균등이 있겠네요.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네. 그에 반해서 이 스케일 아웃 파일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화면 뒤에 보이는 이런 KTX 열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KTX 열차는 앞쪽에 기관차 컨트롤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사이에 또 객차가 디스크 사일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KTX 객차와 열차를 붙이면 붙일수록 성능과 용량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스토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도 대역폭으로 큰 대역폭으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요. 한꺼번에 IO가 처리되니까 또 관리하기도 굉장히 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파일 개수가 많아질 텐데, 이렇게 파일이 많아져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측면이 참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스토리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 혹시 그, 뭐, 이런 내용도 해주시나요? 뭐, 얼마나 많은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요즘은 또 퍼블릭 클라우드하고도 많이 연동해서 사용하고 할 텐데, 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도 혹시 예, 발표를 해주시나요? 뒤쪽에 제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레거시 파일 스토리지와 스케일아웃 파일 스토리지가 어떤 부분이 차별화되었는지 각각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부분에서만 보면은 이제 기존의 NAS들은 검증되지 않은 조합에 이런 X86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저희 큐물로는 업계에서 검증된 HP 서버, 사실 저희 서버는 업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큰 검증이 돼 있는 서버죠. 거기에 아폴로 라인업과 프로라이언트 라인업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안정성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나스에서 가장 큰 패착이었죠. 이 트리워크라는 계층 구조입니다. 계층 파일 단위로 이렇게 계층 구조에 저장을 하던 이런 기존의 나스 아키텍처를 완벽하게 다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워크를 100% 배제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압도적인 스케일과 그리고 실시간 스토리지 내부를 볼수 있는 인사이트, 어널리틱스가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트리워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트리워크는 정통적인 레가시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잖아요. 다 활용을 그렇죠. 하고 있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완전히 배제했다라고 하는데, 이 어떻게 배제를 하신 건가요? 아, 예. 그 트리워크 대신에 큐물로는 독특한 이제 비트리라는 데이터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비트리 내부적으로 비스토어, 그리고 또 비스토어를 포함하는 피스토어라는 이런 개념을, 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 3홉의 메타데이터 액세스만 건너뛰면은 어디에 있던 데이터든지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는 트리워크처럼 보여주지만, 해석해서 보여주지만, 대신 내부적인 데이터 액세스 구조는 비트리라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에 맞지 않는 프로텍션들. 기존의 대부분의 파일 스토리지들은 다 레이드를 쓰고 있죠. 레이드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프로텍션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스케일이 커지고 페타바이트급 또는 엑사바이트 이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서 또는 노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디스크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블록 베이스의 효율적이고 굉장히 빠른 리빌드 시간을 가지는 이레이저 코딩, 그리고 이레이저 코딩 내부적으로도 리드 솔로몬 방식의 XOR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리빌딩을 하기 때문에 경쟁 모델들보다 굉장히 더 빠른 리빌딩 시간을 가지고 옵니다. 이 리빌딩 시간이 빠르다는 말은 혹시 이제 어떤 뭐 뜻,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제 아무래도 장애가 나거나 아무튼 디스크 장애가 났을 때 교체에 대한 시간이 좀 빨라진다 이런 의미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시고요. 이 교체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말은 스토리지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디스크 더블 펄트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몇몇 스토리지들 같은 경우는 100%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고객들한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100% 제공하는 용량을 성능 저하 없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능 저하 없이 100%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 같은 경우도 뭐 수백 페타 또는 수백억 개. 수백억 개는 사실 수백억 개보다 더 많이 저장이 되죠. 수백억 개 정도 파일도 충분히 성능 저하 없이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고객 지원 방식. 기존의 고객 지원 방식들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장애 나면은 고객이 전화를 하고 또 엔지니어가 들어오고 온사이트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이런 구식의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큐물로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들 쓰시는 아주 친숙한 SNS 기반의 그런 고객 지원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뭐 24시간 360을 계속 그 지원센터와 연락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들 아시는 그 L1, L2, L3란 이런 계층을 가지고 있던 에스컬레이션 구조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점 들여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요. 그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합니다. 기본적인 레거시 파일 스토리지들. 이게 되는 스토리지는 거의 전무합니다. 대신 큐물로 같은 경우는 이 낭비가 적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외에 이제 관리나 예측도 가능한 이런 혁신적인 실시간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 라이센스들을 일일이 다 구매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증설하면은 또 라이센스도 또 따로 구매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 큐물로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올 인클루시브 라이센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런 차별점, 그 기존에 있던 레거시 파일 스토리지와 차별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 스토리지 도입 시에 고객분들이 꼭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투자 예산과 그리고 데이터의 증가율, 초기에 이 워크로드 특성, 이게 정말 나스에 올라갈 업무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단순성, 얼마나 유연하게 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손쉽게 관리가 되고 빠른 증설이, 원할 때 빠르게 증설이 가능한지, 또 낭비 없이 내가 구매한 만큼 다쓸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이 빠른지, 어떤 업무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요런 세 가지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큐물로는 이 부분들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큐물로가 이제 가진 장점들이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이게 다섯 가지로 줄여서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스케일, 그리고 퍼포먼스 성능이죠. 분석, 어널리틱스,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얼마나 쉽게 쓸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섯 가지로 줄여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게 차장님 말씀하신 그 스케일 부분입니다. 이게 온프라미스에서 또는 그 요즘 스케일 어크로스라고 하죠.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도 이 큐물로 클러스터를 해서 이제 위치시키고
서로 간의 복제, DR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지 이제 이런 조건들, 이런 조건들 한번 보시면은 제약 조건입니다. SMB 디렉토리 네임, 그리고 NFS 디렉토리 네임, 파일 네임, 이런 길이들은 어차피 프로토콜 리미테이션이라서 모든 스토리지들이 다 동일할 거고요. 그 디렉토리 내에 파일 저장 가능한 개수가 42억 5천 개까지 됩니다. 한개 단일 디렉토리에. 그리고 단일 파일 사이즈로 그 저장 크게 가능한 사이즈가 9엑사바이트까지입니다. 단일 파일로. 그리고 전체 파일 개수, 이 단일 클러스터 노드에 저장이 가능한 파일 개수가 180경개입니다. 180경기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이건 정말.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까지 쓰는 고객이 있진 않지 않을까요? 곧 생길 겁니다. 곧 생기겠죠. 이런 추세라면은.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짧게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 쪽에 DR을 위치시킬 수도 있고, 지금은 구글 클라우드랑 아마존 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S3 버킷에 스미스하게 이렇게 복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저희가 Shift라는 기능으로 이제 명명을 했고요. 서드 파티 데이터 무버도 필요 없고 어떤 다른 라이센스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파일들을 S3 버킷에 연동이 가능하다. 이 말은 굉장히 뭐 라이센스나 아니면은 게이트웨이 뭐 이런 게 필요 예, 없다라는 거네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큐뮬러 소프트웨어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바로 시미스하게 연동이 된단 말은 지금 보시는 이 AWS의 많은 다른 컴퓨팅 서비스들을 S3에서 바로 읽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데이터를 변환시켜서 쓸 수가 있다.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퍼포먼스 쪽에서 왜 그러면은 이런 그 NAS인 파일 스토리지인 큐물로가 다른 경쟁 모델들과 틀리게 이런 성능이 독보적인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I/O가 내려옵니다. I/O가 내려왔을 때 파일 스토리지이지만 내부 오퍼레이션은 4K 블럭 단위로 블럭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럭 단위로 잘게 쪼개서 내려오면은 SSD 캐시의 모든 데이터가 0부터 끝까지 먼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풀로 저장되고 나면은 아래쪽에 있는 하드디스크로 플러싱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에 있던 데이터는 호스트 요청이 있으면은 SSD 캐시 쪽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는 100% 캐시에서 이루어지고요. 리드 같은 경우는 최대 98% 정도가 이 SSD 캐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독보적인 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되게 자랑스럽게 이름을 붙였죠. 인텔리전트 프로모션 그리고 추가로 AI 캐시 프리패칭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이런 내부적으로 캐시 알고리즘이 굉장히 좀 독보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LRU 알고리즘보다는 굉장히 더 많은 핫데이터 유지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이 AI 캐시 프리패칭이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호스트가 데이터를 요청을 했을 때 1이라는 데이터를 요청하면은 그 뒤쪽으로 2번, 3번, 4번 데이터가 따라서 요청이 오더라라는 이런 패턴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1번이라는 데이터가 요청이 오면은 2번, 3번, 4번을 캐시에 미리 올려놓는 이런 기능이 프리패칭인데 이런 학습 기능을 AI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돌리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빨리 캐시에 올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원되는 프로토콜은 SMB부터 해서 이런 NFS, FTP, AD, LDAP, 그리고 REST API, S3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CLI, Web-based GUI. 이런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서 싱글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싱글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차장님 뭐 많이 들어본 얘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 이제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얘기를 예, 하면 그렇죠. 항상 이제 싱글 네임스페이스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큐물로는 파일 스토리지인데 왜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쓰던 그런 개념 싱글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왔을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큐물론은 파일 스토리지, NAS이지만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4K 단위로 블록 오퍼레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분산 저장을 하는 분산 저장 파일 시스템도 되고, 그리고 이런 싱글 네임스페이스,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비트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 번의 오퍼레이션만 하면은 데이터가 어디 있든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처럼 어디 있든지 싱글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큐물로는 파일 스토리지이지만 분산 저장 파일 시스템, 그리고 블락 스토리지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각각의 장점들을 모두 차용한 그런 파일 시스템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 중에서도 이런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40대 그리고 또 4배씩 곱해서 160대까지 붙였는데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성능이 거의 균일하게 유지를 할수 있었고요. 이는 데이터가 균등하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성능 저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널리틱스 쪽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많고요. 이 분석 기능이 아마 이런 스토리지는 기존에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 파일 스토리지들 중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스토리지는 아마 본 적이 없으셨을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터 쪽으로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지금 뭐 노트북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시뮬레이터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은 100% 구현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차이점은 여기 보이시는 이런 성능 수치입니다. 요거는 무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노트북에 있는 SSD의 성능입니다. 예. 그래서 요첫 번째 화면이 큐물로의 대시보드, 시뮬레이터에 이제 첫 번째 로그인 하면은 보이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저블 스페이스들이 보이고요. 메타 데이터 소모량, 그리고 스냅샷, 그리고 남은 가용량들이 보입니다. 노드가 4개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프로텍티드 상태, 현재 정상 상태라는 거죠. 내부에 들어가 있는 파일 개수, 그리고 디렉토리 개수가 실시간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분당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움직이면은 분당 몇 개씩 변하는 게 여기에 현황이 보입니다.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IOPS 그리고 스루풋, 레이턴시가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이 스콥을 조절해서 굉장히 자세하게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IO의 분산 저장 상태가 보입니다. 이 리드 스루풋 그리고 라이트 스루풋이 어떻게 지금 입력되고 출력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액티비티들, 노드들 간에 SMB인지 NFS인지 어떻게 붙어 있는지, 몇 개가 붙어 있는지 한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액티비티가 있는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캐패시티 트렌드도 보입니다. 스냅샷이 얼마나 증감을 했고, 데이터 증감, 메타데이터 전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다 실시간입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어널리틱스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로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차장님한테 말씀드렸는 것처럼 분산 저장을 해서 비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평면에 다 분산 저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조, 그 디렉토리 구조로 해석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를 클릭하면은 좌측편에 탑 액티비티를 기록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현황 또는 패스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가 뜻하는 바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인지 스루풋인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구조가 아무리 깊어도 일반적인 NAS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전체적인 디렉토리 구조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파일이 수백억 개가 있어도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리,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비트리라는 그 트리워크를 배제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예. 관리 혁신을 할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스케일과 이런 실시간 분석 기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 기능이 실시간으로 보여진다는 말은 내부적으로는 메타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그 눌렀을 때 계산을 한다면 이미 늦죠.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그렇죠. 막 파일 개수가 정말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은 그 관리 측면에서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사실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트리워크 쓰고 있으면 뭐 100만 개만 되더라도 이제 볼 수가 없죠. 볼알수 수도 있는 방법이 없고, 예.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캐패시티 트렌드도 한번 보시죠. 이런 그래프들이 켜져 있는 동안은 제가 요 때는 잠시 껐었고요. 켜져 있는 동안은 그래프의 변화량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래쪽에 캐패시티 체인지 변화량은 클릭하고 아래쪽을 내려보면은 어떤 패스에서 어떤 파일이 얼마만큼 줄었고 또는 늘었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자, 요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의 액티비티를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지금 0.2번, 19168 0.2번 이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객분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스토리지는 이미 느려지고 있어요. 업무 시간 중에. 느려지고 있는데 벤더 엔지니어한테 콜을 하고 그 엔지니어가 들어오고 이 성능 로그를 다시 들고 가고 에스컬레이션 요청을 하고 해서 결과를 받으면 이미 일주일 정도 소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큐믈로를 사용을 하시면은 자, 여기만 보셨을 때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병목을 일으키고 있는지 또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혹시 그 만약에 뭐 실수로 뭐 데이터를 지웠거나 했을 때뭐 복구를 한다든지 할수 있는 기능들도 오늘 보여주시나요? 예, 그것도 이제 요 다음 탭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역폭 분산 정도, 그리고 또 아이오스로 이제 아이오 그 핫스팟을 보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따로 다 준비를 했고요. 클라이언트 좀 전에 보신 것 외에 패스별로 이렇게 나래뷰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량 관리 부분입니다. 용량 관리 부분도 이 쿼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처럼 뭐 피지컬 볼륨 몇 개, 그리고 이 피지컬 볼륨을 묶어서 레이드 뭐를 잡고 또 런을 만들고 어떻게 할당을 하고 이런 고민이 전혀 필요가 없고요. 디렉토리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리밋을 걸어주시면은 이 디렉토리 할당량을 바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NFS, SMB, 크로스 프로토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런 스냅샷들, 예, 보시면은 단일 파일 시스템 또는 단일 디렉토리, 단일 파일까지도 그 같이 디렉토리 베이스로 기본이 디렉토리고요. 그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파일들을 스냅샷으로 이렇게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냅샷은 폴리시 베이스로 움직이고요. 이런 폴리시는 최소 시간까지, 시간 단위까지 폴리시를 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삭제까지 자동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복제를 하실 때도 레플리케이션을 걸어서 어싱크로 다른 DR에 있는 거나 또는 인하우스 DR 또는 AWS EC2 플랫폼에 복제를 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hift라고 해서 이제 이 S3 AP Northeast 2 리전은 서울 리전이고요. 여기에 있는 큐물로라는 이름을 가진 S3 버킷에 지금 카피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AWS에 있는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기능도, 네트워크도 여기 보시면은 이런 Persistent IP 따로, 서비스 IP 따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딧도 굉장히, 나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파일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한 기록들을 다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FTP도 가능합니다. 애드 노드 부분에도 지금 실제 노드를 하드웨어 마운트를 하고 전원을 키면은 여기에 언컨피겨드 노드가 있다고 딱 뜹니다. 그러면은 클릭만 하면은 1분 안에 온라인에서 증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ST API 지원 부분이고요. 이 개발자 출신 고객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열광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트라이 해서 또는 변수를 넣고 트라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썬으로 모든 구문들을 신텍스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큐뮬러가 가진 모든 기능에 대해서 이미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REST API를 쉽게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PIP 큐뮬러 API라고 해서 레파지토리도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분들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이런 예, 것들 하시면.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시뮬레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성 부분입니다. 효율성을 봤을 때이 스토리지에서 성능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경쟁사 모델과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개수, 그리고 디렉토리 개수, 사이즈, 9.33테라로 똑같은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스토리지에 얼로케이션을 했을 때 얼마만큼이나 소모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큐뮬러 같은 경우는 9.49테라바이트가 소모가 되었죠. 그리고 경쟁사 모델 같은 경우는 큐뮬러의 거의 4배 정도의 데이터가 소모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거짓말하는 데이터도 아니고요. 조작한 데이터도 아니고 실제 랩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왜 나왔느냐 한번 보시죠. 1페타바이트를 똑같이 로우 사이즈로 할당을 했을 때 큐뮬러 같은 경우는 고정 값으로 84% 유저블 스페이스를 가져옵니다. 최대.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1페타를 할당했을 때 63% 정도.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제가 그래프를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유저블이 변합니다. 예, 스토리지인데 유저블이 변합니다. 내가 100원어치에 스토리지를 샀는데 20원어치의 스토리지밖에 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소로 25%부터 최대 많으면 67%까지 이렇게 가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가 저희가 사기친 게 아니고 실제로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장 작았을 때 케이스로 만들어 보면은 저렇게까지 소모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효율성도 있지만 가변성, 이 유저블 스페이스가 변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약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저장하는 아키텍처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B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저장할 때그 프로텍션 방식이 바뀝니다. 파일 사이즈에 따라서 프로텍션이 이레이저 코딩도 쓰고, 레이드도 쓰고,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레이드 중에서는 이제 뭐, 2카피 미러나 또는 이제 3카피 미러 이런 부분들을 쓰는데 파일이 작은 게 내려오면은 이레이저 코딩 대신에 2카피 또는 3카피 미러를 쓰기 때문에 이런 용량 소모가 굉장히 극심한 상태로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큐뮬러 같은 경우에는 파일 사이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동일한 저장 방식, 항상 보호 동일한 방식을 방식으로. 가져간다. 예, 맞습니다. 파일 사이즈가 작 떤지 크던지 아무런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이레이저 코딩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아까 시뮬레이터에서 보여드렸던 그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그런 REST API, GUI를 지원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자, 그리고 SNS 기반의 고객 지원 채널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슬랙입니다. 슬랙이고요. 이게 이제 티어도 없고 항상 개발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뭐 슬랙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그 슬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뭐 카카오톡,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처럼 아무 때나 자기 핸드폰이나 아니면 PC를 이용해서 뭐 질문사항을 올리면 뭐 시시각각 계속 답변을 해주는 그런 건가요? 예. 카카오톡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까운 게그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라는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제가 봤을 땐 페이스북이랑 조금 더 비슷한 개념 같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굉장히 쓰기 쉬우실 거고요.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PC나 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실 때 언제든지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유지보수 아니면 궁금한 사항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장애 상황이 되면은 어차피 이제 콜이 먼저 나갈 거고요. 슬랙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콜이 먼저 나가서 고객한테 연락이 오겠고요. 그거 외에 이제 일반적인 콜이
그런 질문들 할 때, 기술적인 질문들 할 때는 슬랙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지님, 저희가 이제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터도 한번 봤고요, 저희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장점을 뭐 스페이스로 요약도 해주셨는데, 뭐 한국에서 그럼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지, 뭐좀 레퍼런스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지금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큐뮬로를 2019년경부터 이제 한국에 판매를 준비를 시작했고요. 거의 한 1년여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 봄에 딱 작년 요맘때쯤에 저희가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1년 만에 저희가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17개 업체, 그리고 프로젝트로 보시면은 20개 넘는 프로젝트를 신규 설치를 했고요. 그 노드 대수로만 보면은 140대 정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용량으로 봤을 때 20페타를 딱 1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를 했고요. 더 중요한 부분, 장애 건수는 0건입니다. 100% 가용성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레퍼런스를 저희가 작년에 국내에 이제 생성을 했고요. 큐뮬로라는 회사 제품의 이런 외부 평가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는 많이들 보셨겠죠? 그죠? 네.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큐뮬로가 2016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쯤에 진입을 해서요. 2017년 지나서 2018년부터 리더스 그룹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년째 리더스 그룹이 계속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진보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트너의 다른 프로그램인 피어 인사이트입니다. 피어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이제 그 우리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네이버 영수증 리뷰 같은 그런 예, 사용하고 난 다음에 리뷰를 남겨드린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구매하신 고객들이 100%다별 다섯 개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4.9 정도 되는데 그래도 경쟁 모델들 대비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를 지금 그 많은 레퍼런스들 중에서 저희가 몇 개만 업계별로 조금 추렸고요. 이 C사 같은 경우는 미디어 프로세싱과 그리고 더빙, 그리고 자막 제작, 컨텐츠 제작을 하는 업체고요. 요즘 많이들 보시는 그 N 뭐, 뭐 프로그램, 거기에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고요. 기존에 지금 코비드 상황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폭증을 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NAS로는 뭐, 워크로드 자체가 거의 처리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고요. 그리고 한정적인 그 인프라 관리력 때문에 뭐 복잡하거나 그러면은 좀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지들을 물색을 하시던 중에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로 같은 그룹이 이제 본사가 한국이고요. 그리고 지사가 미국 지사가 있었는데 미국 지사에서 먼저 큐뮬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본사에 야, 이런 스토리지가 있으니 추천을 한다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본사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도입을 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90테라 노드로 이제 6개 노드 최초 도입을 했고요. 한달 만에 4개 노드 또 증설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들은 이 직관적인 GUI 툴, 그리고 굉장히 쓰기 쉽게 돼 있고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리고 성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문제였고요. 그 GUI라든가, 이런 실시간 분석,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구조는 간략하게 저희가 그림으로 이렇게 했는데, 렌더팜, 인코딩팜 이렇게 있고, 그리고 VFX, 워크스테이션들, 그리고 유저 PC들까지 모조리 다 붙여서 쓸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간략하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럼 예전에 레가시 나스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네. 레가시 나스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큐뮬로를 도입하고 나서 어떤 뭐 워크플로우에 뭐 변화가 좀 있었나요? 고객분께서는? 지금 이쪽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다 분산돼 있었죠. 나스들이 다 분산돼 있었고, 근데 현재는 나스를 다 통합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쓰고 계신데, 그래도 성능은 차고 넘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D사입니다. D사 같은 경우는 병원인데, 팍스 데이터와 그리고 요즘
병리학 데이터. 이게 예전에는 그암 환자 한 명에서 세포를 이렇게 추출을 해내면은 거의 한 명당 한 30장 이상 최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했죠. 실제 세포를.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디지털 병리학이라고 해서 메이저 병원들부터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추세고요. 세포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면은 이런 설비라든가 시설들 비용,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손상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포를 추출을 하면은 아주 고해상도 이미지로 스캐닝을 합니다. 스캐닝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스토리지에 디지털화 시켜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다른 원격 분원들이라든가 이런 데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한 번에 다볼수 있게 그런 굉장히 효율성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바뀌는 추세고요. 디지털 병리학으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큐멀로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병원도 사실 기존에 센스토리지로 하시려다가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티어링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을 하셨고 큐멀로 이제 1.5페타가 두 셋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페타급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단위가 1.5페타가 두 대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 블락 스토리지인 프라이메라 A630도 이제 이 피어 퍼시스턴스라는 이중화 솔루션과 함께 이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팍스 DB 관리하는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운영자 관점에 쉽고 편한 운영 방식 그리고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큰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요 해당 병원은 저 프로젝트 외에 이제 저 데이터를 DPS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빅데이터용으로도 큐멀로를 또 도입을 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센스토리지로 검토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센으로 뭐 비용뿐만이 아니라 센으로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렇죠. 이유일까요? 클라이언트들이 동시에 액세스를 하는데 네. NAS와 센은 거의 극과 극이죠. 센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액세스를 하려고 하면은 이 볼륨이나 파일에 대한 액세스 락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대수가 많은 이런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조건 NAS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그 파일 개수도 이제 세포 같은 이런 사진을 찍다 보면 파일 그렇죠. 개수도 엄청 많아질 텐데 그런 경우에는 뭐 쎄는 큰 문제는 없나요? 효율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이게 블락 단위의 스토리지들은 이런 파일 단위 I/O가 내려오면은 굉장히 소모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던 부분들을 스캐너들이 있습니다. 이 스캐너 팜에서 스캐너들이 이제 이미지를 세포진 이미지를 뜨면은 REST API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구현이 돼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 캡처를 해서 큐멀로에 저장을 하고 인하우스 DR로 복제를 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분석 병리의들이 분석을 하는 리서치 팜으로 읽혀 가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 유저 팜, 여기도 외래 의사들이죠. 꺼내서 바로 볼수 있게. 그리고 원격 분원, 리모트 유저들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볼수 있죠. 예전 같으면 이런 게 거의 불가능했죠. 세포를 꺼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팍스나 디지털 병리학 이미지를 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프라이메라가 이제 또 블락 스토리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또 DB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DR로 갔던 데이터들은 저희 또 소형 NAS 중에 하나인 스토어 이지로 2차 백업을 하는 전체적인 이런 구조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금융권에도 저희가 또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차장님 대출을 요즘 하거나 그죠? 대출하거나 뭐 은행 업무를 볼때 은행을 가신 적이 있나요? 요 근래? 이제 뭐 사실 자주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워낙에 이제 다뭐 모바일 뱅킹이나 뭐 이런 게 그렇죠.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뭐 굳이 뭐 특히나 요새는 뭐 카카오 뱅크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굳이 갈 필요성을 못 그렇죠. 느껴요. 저도 안간지 오프라인으로 은행을 안간지 거의 몇 년은 된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 은행 자체도 저는 또 이런 비대면 온라인 은행인 카카오뱅크로 갈아탄 지도 좀 됐고 이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중은행 일금융권들부터 해서 다 요즘 온라인으로 갈아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런 업무들, 서류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업무를 BPR 업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은행권들이 이제 조금씩 성능에 대한 이제 조금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해당 은행도 기존에 저희 그 3파 스토리지를 쓰고 거기 3파 스토리지에 나스 게이트웨이를 올려서 쓰고 계셨습니다. 그 블록 스토리지 위에 나스 게이트웨이를 올려서 썼는데, 이제 코비드 상황이 되고 계속 비대면 업무가 확 이제 늘어나니까 대출을 하던 뭐 은행 계좌를 만들던 모든 업무들이 다 비대면이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약정 서류라든가 신분증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BPR 업무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업무가 폭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도 파일이 7,200만 개였습니다. 이 은행이 7,200만 개인데 이런 나스 게이트웨이를 써서는 이제 느려서 못 쓰겠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를 이제 연락을 하셨고, 그거 추가로 이제 DR 테이크오버 기능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메인 사이트 4대, 그리고 인하우스 DR 또한 세트, 또 아웃사이드 DR까지 해서 3개의 세트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검증된 사후 지원, 그 전에 이제 레퍼런스도 저희가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뭐 서버 기반으로 한 안정성, 저희 서버도 많이 써보신 고객이라 해서 믿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DR 기능,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하신 게이 성능입니다. 7,200만 개 정도, 그리고 계속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성능을 버텨주는 그런 스토리지여야 한다는 게 주요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렇게 AI 서버를 거쳐서 이렇게 BPR 서버에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파일들은 NFS를 통해서 이렇게 큐뮬로에 저장이 되고요. 이 인하우스 DR을 통해서 여기에 저장되는 데이터와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데이터 이렇게 이중해서 1대N 방식의 DR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 DR 쪽에도 따로 BPR 서버가 존재하는 이런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현대 그 모비스 북미법인입니다. 이 현대 모비스 북미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명 오픈도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추천서도 이렇게 써주셨을 만큼 굉장히 큐물로를 만족하고 쓰신 고객입니다. 기존의 경쟁사 스토리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근데 용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테스트 카드들이 한번 나가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경쟁사 스토리지로는 증설을 하다 하다가 이제 지쳐서 못 하신 거죠. 성능도 계속 느려지고 장애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큐물로 6노드로 이제 도입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막 너무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추천서도 막 써주시고, 회사 이름도 오픈해라. 이렇게 다 허락을 해주셨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데이터, 그리고 라이다 데이터, 그리고 비디오 영상 데이터들, GPS 데이터들, 울트라소닉 데이터, 차량 자체 데이터들, 요런 게다 끌고 와서 디스크 로드 스테이션에서 이제 테스트카가 데이터를 다 부어 놓습니다. 다 부어 놓으면은 이 로드 스테이션에서 다 인제스팅을 하죠. 큐물로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자들이 여기서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실 서버팜에서 읽어 간 다음에 다시 결과를 만들어서 던져주면은 다시 또 개발자들이 읽어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에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미지 가공 부분, 보안,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M&E,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쪽에 저희가 레퍼런스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AI 머신러닝 쪽, 의료 쪽도 레퍼런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 그리고 순수 과학 의학 연구,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업무들, 여기서는 이제 메일 아카이브라든가 ECM 문서 중앙화 같은 업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쪽에는 DFS 업무나 IoT 쪽으로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지원한다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NAS 하면 이제 뭐 아카이브 하는 용도로만 많이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NAS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NAS를
그냥 예전처럼 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2차 스토리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1차 스토리지는 센 스토리지, 2차 스토리지는 NAS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들, 뭐 이런 센 스토리지에서 떨궈져 나온 그런 데이터들, 뭐 오랫동안 안쓸수 있고 그냥 처박아 놓는, 지우기는 못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보통 NAS에 보통 많이 저장을 했죠. 그래서 2차 스토리지란 말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점점 포션 자체가 1차 스토리지, 센 스토리지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스토리지들의 그 영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뭐 사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HP 큐뮬러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조금 말씀을 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큐뮬러는 저희가 고객분들이 이제 쉽게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라고 여러 가지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모델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합하실지는 고민하실 필요 없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36테라 노드, 그리고 90테라 노드, 그리고 192테라 노드, 336테라 노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4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유니버셜 워크로드, 이 부분도 유니버셜 워크로드고요. 그 192테라 노드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노드들보다 조금 더 성능치가 좋습니다. CPU도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퍼포먼스 노드라고 명명을 했고요. 336테라 노드 같은 경우는 이 용량에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집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덴시티 모델로, 아카이브용 모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성능은 일정 수준 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높은 성능을 요구할 때는 전체 올 NVMe 모델로 34테라 그리고 145테라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놨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다 4개 노드가 붙어 있죠. 4개 노드로 시작을 해서 최소 1개 노드 단위로 증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0대까지 이렇게 계속 스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과 용량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노드가 이제 마지막인가요? 첫 노드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첫 노드는 그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붙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데이터센터 상면이라든가 전원 발열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고 했을 때 아마 첫 노드가 거의 최대지 않을까, 아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렇게 붙인 거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더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장님 혹시 뭐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HP 큐뮬러 스토리지에 대해서 서머리를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함께해서 더 강력해졌습니다. 요걸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 보시면은, 자, 하드웨어 플랫폼은 고집적 데이터센터 친화적인 저희 HP의 검증된 빅데이터 서버 플랫폼을 썼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고의 서버 제조사, HP가 제공하는 이런 펌웨어라든가 이런 머레어 감지 등의 고가용성 기능들, 그런 것들이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ILO를 이용해서 능동 통합 관리 솔루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현대적인 스케일에 맞는 스케일아웃 NAS인 큐뮬로가 올라가 있고요. 100% 성능 저하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시간 분석, 컨트롤이 가능하다. 최고의 고객 평가와 NPS 점수를 가진 이런 큐뮬로와 HP가 함께해서 더큰 시너지를 내고 있는 최고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시청해주시는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 장비를 뭐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할까요? 아, 예. 저희가 이미 테스트 장비로 여러 셋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시간과 이제 그런 환경만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스케줄링해서 바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정말 장시간 동안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부장님 발표를 이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NAS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큐물러를 이용해서 다양한 워크로드에 활용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